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22페이지 보시면요. 예, 문제집 22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부터 봅니다. 이 14번 문제는 소리의 송달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소리의 송달 한번 보면 지방세기본법상 소리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서류 송달 방법은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자 송달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요,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송달이 된다는데,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공, 널리, 시,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송달은 어떤 때냐면,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송달은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뭐 한다? 공송달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가지고 송달하기 곤란해요. 자, 이럴 때 공송달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편 또는 교부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당연히 예. 3번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 공송달할 때 이제 그렇고요. 자, 5번 보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용을 거부한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그랬는데 둘 수 있습니다. 아니,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뭐 거부해요. 그럼 거기다 그냥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송달. 그래서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예, 이건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다음 중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예, 5번 지문을 집어넣고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냥 거부해 거기다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여러분요, 이거 자, 정답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하여튼 공송달은 어떤 때 할 수 있다고요? 곤란하고, 자, 분명하지 않을 때 공송달 할 수 있다. 이렇게. 요 정도, 요 문제, 요 정도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서류 송달은 요 14번 문제로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기한의 신고하고 수정 신고, 여러분들이요, 요거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나 하시고 좀 더 알아둡니다. 그래서 요거 15번 문제는 좀 그 출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요 최근에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가끔씩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요 부분이 좀 아무래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면 얘도 좀 유력시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주의해서 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기한원 신고 및 수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이 기한원 신고라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요, 신고기한 지났는데 뒤늦게 신고하는 게 기한원 신고요.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했을 때 뒤늦게 아,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정신고고요. 자, 그랬을 때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한원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자,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고기한 지났어요. 과세권자 다세금계산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런데 아, 나 오늘 고지서 받고서 오늘 기한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하여튼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신고는 뒤늦게라도 기한을 신고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일선도 줄어들죠.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중되고 과세권자가 다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의서를 발부하는데 그러기 전에 신고해 주었으니까 일선도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가산세 과정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산세 과정한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추가 3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자, 기한을 신고는 여러분요, 1개월 내 만약에, 자, 기한을 신고 감면 혜택은 어떻게 주냐면요, 자, 여러분 봅니다. 기한을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을 신고했을 때, 자, 신고했을 때, 예,
어떤 혜택을 주게 되냐면, 먼저요, 1개월 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만약에 기한을 신고를 했다.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를 감면해 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20%잖아요. 거기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고. 자,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자, 만약에 3개월 이내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30%를 감면해 주고요. 30% 감면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기한 경과 후 만약에 이거요. 자, 3개월 초과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만약에 기한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50, 30, 20% 감면이죠. 자, 그럴 때 이걸 감면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요,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나 여러분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슬쩍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감면해 준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기한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50% 감면한다. X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20% 감면.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한을 신고 감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2번 여러분 틀렸고요. 3번 지문 보시면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내 수정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먼저 수정 신고했을 때요, 1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이요.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75% 감면이요.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이거요,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서 그랬죠? 그래서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같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 감면 쭉 돼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1개월 내 수정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자,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3개월 내면 몇 프로예요?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50% 감면. 요 정도 알아둡니다. 90%, 75%, 50%,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꼭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나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5번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만약에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30% 감면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납세의무 등 그래서요. 자, 우리 2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우리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여러분 보세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의무는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쓰는 말이죠. 자,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가요, 매매 같은 거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우리가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으니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 취득한 자는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확정, 납세는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제가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납세는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립니까?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문자 세금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금을 과세. 아, 근데 여러분, 납세문자 세금 계산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 돈 주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문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자, 그래서 납세문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라고 그랬죠?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무로 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신고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루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 이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득 통해버리고 신고 납부선 들어가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봅니다. 재산세로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세 기준일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재산세는 납세무가 추상소송이 팝니다. 과세 기준일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요. 근데 예, 이때 왜 추상적이냐?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는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 장의 세금 계산합니다. 우리가 과세관청의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무법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그 다음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요약입니다.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는지,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는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게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게 어떤 건지, 자 이렇게 소멸 사유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해 나갑니다. 그럴 때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32회 시험 대비해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 24페이지 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지. 사족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요. 자, 2번. 그래서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 등기 등록하는 때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죠. 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소득세 법인세에 따라서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 소득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소득세에 따라가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얘기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요.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주민세 개인분 및 상업소분은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요. 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라든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부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인데, 자,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자, 주민세,
요 사업소분과 C분군의 사업소분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개인분, C분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개인분이요. 물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인데 모르셔도 되고요.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에 역시 납세금 송입하는데 얘네들 언제입니까 여러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항상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여러분 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거기 표에서 납세무 성립시기 여러분들 별표 씌워놓고 해설 잘 보셔야 됩니다. 소득세 같은 애들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잖아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막 바꿔요. 아니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다만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하는 거기다 하나만 추가한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그냥 소득세는 여러분 그냥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것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에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래요. 자, 요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에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이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세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에요. 달의 말일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에서는 등기등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 성립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소방번,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그 다음에 여러분 부가세들은요. 지방교육세나 농득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납세 성립하고요. 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세에 따라서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가산할 그 조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요. 수시부과하는 때도 아니에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또 여러분들이 반복되는데요. 2번 문제는 기출됐던 건데 29회 시험 때 한번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네, 옳습니다. 아까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데 언제요? 7월 1일이요. 과세기준일 7월 1일. 네. 자, 그래서 요거 맞죠 여러분들? 예. 네. 자,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따라가는 거예요. 소득세 납세무자가 이제 지방소득세 내니까. 그러니까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소득세에 따라가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매년 12월 31일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가야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매년 언제입니까? 이거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모르셔도 돼요. 뭐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번 납세무 자 성립 확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3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납세무 성립하고 이러한 납세무는 추상적인 납세무에 불과하다. 왜 그래요? 세금 계산 아직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죠? 네.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준일이죠. 6월 1일. 자, 똑같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그렇습니까?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하니까 어느 때요? 결정하는
그때의 납세문 확정됩니다. 결정하는 때고, 다만 납세문자가 신고납세원한테 가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은 이거, 자, 언때입니까 여러분? 원칙은, 자, 결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 신고납부 제목의 경우라도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달성계산에서, 자, 보통 징수하니까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자,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보시니까 20, 그래서요, 여러분, 6페이지 3번 문제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지문이요. 자, 그래서 신고납부는 세무기의 경우라도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5번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납세무 성립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냥 소득세 나오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라고 나오면, 자,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4번 문제 봅니다. 납세무자 과세평가세액의 신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평가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3번 좀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매세는 둘 다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같은 2번 같은 이런 것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 자, 여기 보시면 그 표에서 해설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들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별표시 해놓고, 이 표를 별표시 해놓고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오를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자, 지방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소방분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자, 거기 여러분 교재에서 표에서 27페이지 신고 납세 주의 세목, 신고 납부하는 세목에서 원칙은 납세무자가 확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그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그 신고 납부하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 예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방분을 고칩니다, 여러분. 소방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자, 지우고 뭐로요? 특정 시설분으로 수정합니다. 특정 시설분으로 수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수정합니다.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이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는 특정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이제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특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부부과세나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과세권자가 납세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자, 시험에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물어보죠.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별표시 해놓고 요 내용을 소방분 여기 신고 납부는 세목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에서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으로 수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됐습니다. 그래서 별표시 해놓고 그 해설에다가 납세 확정 방법 표에다가 별표시 해놓고 넘어갑니다. 5번 문제 보면 정부 부과주의 지방세는 보통 징수 방식 세목이 아닌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풀어보시고 6번 문제 보니까요. 6번 문제는 여러분, 자,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사실과 확정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2번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소득세는 과세인이 끝나는 때 납세 송입한다. 그렇죠? 2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제척 기간은 7년이 다른데 우리 지방세 제척 기간 이따 또 하겠지만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고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자 이때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이고요. 하여튼 10년, 7년, 5년입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취득세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니까 몇 년이에요? 7년. 맞습니다. 3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의 경우 제척기한 7년이다. 이게 조금 불안전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그냥 지방세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 이때는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 그래서 그걸 좀 4번 지문을 좀 수정하는 의미로 해서 수정해가지고 이것을 자 별표시하시고요. 그리고서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국세, 과세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둡니다. 20.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해설에, 잠깐 6번 문제 해설을 보시니까 그냥 상속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의 경우 제출기한 10년 이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란 말이 꼭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 제 말의 취지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 이거고 자, 29페이지 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입원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28회 시험 때 기출이 됐었죠. 우리 소멸 사유요. 납부, 충당. 소멸 사유죠. 지방세 징수권 소멸 시 완성. 소멸 사유죠.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법인의 합병 소멸 사유 아닙니다. 1번이요.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때. 자, 제척 기간이 만료됐다. 자, 소멸 사유죠. 예, 그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자,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으로 승계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멸 사유인 거 거기 해설해 봅니다. 납부, 그다음에 충당, 부가권의 취소. 자,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처음으로 소급해서 쫙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시 완성 다섯 가지 소멸 사유 기억하고요. 소멸 사유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소멸 사유 아닌 거. 자, 소멸 사유 아닌 것을 보시면 한번 봅니다. 소멸 사유 아닌 거. 소멸 사유 아닌 거요. 아닌 거. 자, 여러분 일단요,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아니죠?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도 소멸 사유 아니고요. 법인의 합병 소멸 사유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 여러분, 부가 취소, 철회요. 부가권의 취소는 소멸 사유인데, 자, 취소하면 소급해서,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효력이 없어지니까. 소멸 사유인데 부가 취소는 부가의 취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철회가 취소는 소멸 사유고 철회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철회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냈던 거 다시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 사유 아닌 거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부가 취소는 소멸 사유인데 철회는 소멸 사유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도 추가해서 아닌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독립 범죄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종합문제 대비해서 소멸 사유인 것과 아닌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여러분요, 소멸시효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요. 거기 해설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중단 사유가 나오는데, 예, 납세 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합니다. 그러면 중단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자 시효가 다 진행해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합니다. 5년 다시 시작해요.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합니다. 자, 정지 사유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분할 납부 기간, 징수유예 기간, 뭐 연부연납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만 정지합니다. 읽어두시고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8번 문제는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무 소멸사유 중 하나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슨 기간 동안엔 정지하는데 4번 교부청구요. 세금나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건데 제2차 납세무에 관해서는 딱 한 번 출제가 됐고 자세한 내용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못 낼 때 대비해서 제2차 납세무자가 얘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상장법인이 만약에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번 같은 것을 보시면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국세는 상장법인도 포함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전지세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2번이요. 무한책임사원은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해서 자, 제2차 납세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요. 과점주주는 그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한 만큼 한도로 해서 제2차 납세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요. 3번 국세의 납세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갑과 갑의 사실상 배우자을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인 병의 소유주식 주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의 40, 15%, 16%다. 그러면 갑을병 전원을 과점주로 본다. 여러분, 과점주는 자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을 합쳐서 판단해요.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50%는 아니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니까 40%, 15%, 16% 합치니까 자 이거 50% 초과했죠? 그래서 갑을병 전원이다. 과점주주가 됩니다. 4번 주주명부에 등재된 갑이 죽음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한 경우 갑은 제2차 납세무가 없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5번이요.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갑을 병을 합하여 50%가 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병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무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봅니다. 그 해설을 좀 보세요.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호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갑과 병이 특수관계 없다 하더라도 을과 갑 사이에 을과 갑 사이에 또 사이에 갑과 병이 특수관계가 있다면 얘네들 갑을 병은 갑과 병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예, 갑과 을, 을과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 갑을 병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과점주가 된다. 만약 주식 50% 초과했다 그러면 얘네들 소유 주식 합친 것이 그러면 과점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차 납세무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32페이지 10번 문제는 역시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건데 요거 3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 책임 사업 및 과점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물을 지는 경우에 징수 부족한 국세 가산금 체납 조정비 전액에 대해서 납세물을 진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한 책임 사원은 전액 다 책임을 지는데 과점주주는 자기 지분 비율만큼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해설 한번 보세요. 과점주는 징수 부족에게 실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대한 지분율 한도로 제2차 납세물을 진다. 자,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전액 다 책임을 지고 그 비상장법인 세금 못 낸 것에 대해서 제2차 납세물을 지고 전액 다. 근데 과점주주는 자기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이런 정도 한번 눈여겨보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물에 관해서는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제2차 납세물을 지는 게 우리 요약집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소항이라든가 보시면 뭐 쭉 나와 있어요. 해산하는 법인, 해산법인의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해산법인의 청산인 또는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양도의 경우는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제2차적으로 사업양수인의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별표시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서 세금은요,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몇 가지만 좀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먼저요, 국세 징수금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징수금. 즉, 먼저 국세 징수금이요. 얘네들은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요, 그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그럴 때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를 보면 먼저요, 강제 징수비. 자, 체납 초원비였는데 강제 징수비로 국세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수여된 비용인데 강제 징수비. 그다음에 또 이게 1순위고요. 순위가 징수금 징수 순위요. 자, 징수 순위를 보시면 먼저 1등 강제 징수비, 2등이 국세요. 가산세 제외한 국세요. 그다음에 3순위가 이게 2순위고 3순위가 이제 뭐냐면 가산세예요. 가산금이 아니에요. 가산금이었다가 가산세로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금, 지자체 그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를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자, 체납초원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초원비. 그다음에 체납초원비고, 자, 그다음에 또 지방세요. 지방세. 자, 2순위고요. 그다음에 3순위가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조세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먼저요, 조세 상호간에는 1등은 먼저 어떤 거냐면, 자, 담보 있는 조세가 일단 1등입니다.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자,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압류한 조세예요. 압류치고 들어간 압류한 조세. 자, 3순위가 보시면 조세들 상호간에요. 3순위가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들 상호간에는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가 우리가 이제 징수 순위를 일단 한번 보시면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조세들
일단 매각대금에서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러면 최고 1등은요. 최고 1등은 먼저 공익비용이요.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1등입니다.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또는 체납소음비 또는 국세에서는 이제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이게 무조건 1등이고요. 2순위는 이제 어떤 거냐면 매각대금에서 저 2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자 먼저 소액 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요. 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중개사법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또는 재해보상금 퇴직금 이런 것들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또는 재해보상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2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어떤 거냐면 자 봅니다. 법정기일 3, 4등 한번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사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사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요.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사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등이 설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자, 국세지방세 조세채권보다요. 예. 자, 얘네들이 더 우선합니다. 피담보채권이. 물론 이제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데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당해세라고도 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어떤 거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자, 그다음에 소방분 또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그 다음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요 자동차세는 제가 생략했고요 또 상속세 증여세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이 당해세 설정일정기 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죠. 다시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아니에요. 항상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니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로서 항상 설정일정기 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징수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 11번 문제 별 표시하셨죠? 문제 봅니다. 국세기본법이 법미 지방세입원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압류한 조세가 담보 있는 조세 우선합니까? 아닙니다.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총괄 조세 순서입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틀렸습니다.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죠? 자,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이 종부세, 당해세가 우선합니다.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니까 이게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일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맞고요. 4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징수할 때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1등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1등이죠? 네. 자, 얘가 무조건 1등이고 5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죠? 그러니까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당해세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는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이 당해세 어떤 거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니까 12번 문제예요. 당해세에 관한 건데 12번 문제도 여러분이 별표시해 놓고 꼭 알아둡니다.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죠.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기업세요. 자, 여러분 지방기업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업세가 당해세가 되는 거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아니죠? 자, 등록할 때는 세금이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자, 여러분 아니죠? 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방분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는 당해세가 되고요. 기업과 미음번 두 개가 그렇습니다. 35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자, 조세 불복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도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올해 개정령이 있어가지고요. 자, 제가 조세 불복 제도에 관해서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교재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을 드리면 여러분 문제집 강의는 미리 문제를 예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예습하실 때 문제를 읽어오세요. 정답 해설 보면서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읽어오세요, 여러분들. 그 미리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면은 그러면 시간만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괜히 그 모든 것이 막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 낑낑매면서 풀고 있어요. 시간만 많이 걸리고 머리만 아픕니다. 금방 지쳐요. 그냥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문제를 읽고 오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하면서 포인트가 여기였었구나, 이게 틀렸구나 하면서 읽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문제집 강의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 더 잘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 강의는 어떻게 이론 배운 것이 문제화 되는지 사례를 유용을 익히고 포인트를 익히고 다시 핵심을 좀 더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를 다시 상기하고 익히고 이렇게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지, 강의의 목적이 있는 거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는 나중에 동용모의고사 과정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모의고사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보시면 어떤 거냐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복 청구인은 우리가 이제 일단 지방세 국세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국세에 있어서 조세 불복 절차입니다.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고요.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고 이 불복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고 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봅니다. 이런 청구는요,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런 건 다 청구 기간은 다 90일입니다. 다 청구는 90일 내에 다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청구를 받고 결정하는 기간도 다 90일인데 다만 북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요 결정기간만, 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요거만 30일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90일이에요, 결정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국세에서 요거 30일입니다. 지방세는 청구도 90일, 결정도 다 90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이의신청은요, 요게 이 이의신청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요 이의신청은 임의적이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바로 그냥 이렇게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심판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면 틀려요. 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청구는 안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지 중복청구는 안 됩니다.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불조세 불복하는 불복청구에는요, 이런 청구 절차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해야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데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방세 불복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세 불복 절차를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는 자, 어떻게 돼 있냐. 지방세 불복 절차는요, 먼저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불복 청구인이 있고, 자,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자체장한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요, 작년까지는 기초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이 신청, 시장우수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제기하고, 또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 심사청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신청으로 통일했고, 심사청구,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청구는 없어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고, 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자, 청구도 결정도 지방세는 다 90일입니다. 이 신청은 임의적이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역시 불복 청구인은 바로 심판 청구를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개정된 게 어떤 거냐면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작년까지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세처럼 지방세도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주의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요. 아니구나. 넘어가 버렸는데 바람 때문에요. 자, 35페이지 13번 문제 조세 불복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35페이지입니다. 13번. 1번 이의 신청을 거쳐 심판 청구라거나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죠? 바로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 2번 원칙적으로 불복 청구 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끌면서 질질 시간 끌 거니까요. 3번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봅니다. 지방세는 행정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작년까지 맞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틀린 지분이 됩니다. 자,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4번이 틀린 지분이 됩니다. 이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2021년 개정세법 알아두시고요.
5번 보니까요. 이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은 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지방세는 90일 이내에 이다 그랬네. 그렇습니다. 결정 기간, 이 신청의 결정 기간이 지방세는 다 90일인데 다른 것도 다 90일이에요. 근데 결정 기간이. 근데 국세에서 이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입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한 항변이 있는 경우에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14번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이 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 보니까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신청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에요.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고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시고요. 2번 심판 청구는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심판 청구의 결정인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는 심판 청구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위에 문제하고 배치가 되네요. 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없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지문 보니까 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 하는데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을 하는 거고요. 기각 결정을 하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요. 각하는 뭐 요건이 안 됐을 때 아예 받아주지 않는 거고 기각은 본안 어떤 심사를 한 다음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 요거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각하 결정이 아니라 신청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는 거고요. 요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과 5번 두 개 다 틀린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지문을 바꿨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조세 총론까지 다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 제2편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가서 취득세를 보도록 합니다. 1편 취득세 아니 조세 총론 다 봤고 제2편 에서 처음 이제 취득세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시시한 모습으로 다시 뵙는데 문제는 꼭 풀지 마시고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